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이정구 한우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지난번에 우리 BTS의 정국님의 네네. 사주풀이를 함께 오, 했었는데요. 한번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지난번 사주풀이 영상에서도 솔로 활동 대박 날 거라고 네. 얘기해 주셨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번 이제 영상에서 봤을 때도 참 사주가 자체가 타고난 기질 자체가 좀 이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질 자체가 선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지금 뭐 가수를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티스트적으로도 사람들한테 그일 아니었어도 어느 분야에 가서도 빛이 나는 사람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사주였는데, 역시나 요번에, 일단은 빌보드, 뭐, 여러, 이제, 차트들을 석권했다 하니까, 뭐,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하반기에 어떻게 더 승승장구할지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거를 이제 당장에는 조금 이제 주춤을 하긴 하겠지만 그룹 단위의 그 활동을 솔로 활동이 뚫고 나오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BTS라는 그룹 자체가 워낙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많지만 개별 활동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일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뭔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아티스트적으로 뭐 예술 부분이라든지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활발히 같이 좀 겸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추석 이후로 굉장히 연말에 상복도 많이 터졌고, 금전수, 뭐 CF나 뭐 광고 이런 게 엄청 들어오는 게 보여요. 전 세계적인 뭔가 이렇게 광고 모델이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추석 전에는 약간 건강수에 있어가지고 사고수, 부상수가 조금 들어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관절계통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건강관리만 잘하면 될 거다라고 사료가 되고, 주변에 일단은 기인의 수도 드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추석 때 우리 정국님이 뭐 이렇게 좋은 사람한테 뭐 작곡 곡을 뭐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광고 제의를 받는다, 아무튼 큰 사람의 큰 덕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오, 진짜 잘 되실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이렇게 너무 잘 되면 BTS로 못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행복한 고민 한번 해보고, 하반기에도 우리 정국님 화이팅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부기선양 잘 해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힘을 낼수 있도록 많은 좋은 기운 나눠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